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점검 및 체험중심 학교 안전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위해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13억 7천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204교에 자동 개폐 장치, 로비폰 등 학교 건물 내 출입 통제 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올해에는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82교의 CCTV와 22교의 학생 안전 보호실을 추가 설치하여 학교 안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은 학교 내 사각지대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공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담장, 교문, 안전장치 등 안전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현장 확인을 통해 올해 6개 학교를 선정하여 교당 1,500만 원, 총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 취약구역 현장 컨설팅을 통해 학교 맞춤형 개선안 마련과 함께 부족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학기 대비 학교 안전 종합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2월 29일까지 12일간 학교 안전 종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 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등 교내외 안전 위험별 7개 분야에 대해서 유치원과 학교는 개학 전 안전 종합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학 전에 즉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 노후도, 안전사고 피해 가능성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예산 투입, 장기간 소요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직원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 체험 교육이 필요한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올바른 안전의식과 안전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예방법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재 대피 및 가상 소화기 체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안전체험이 가능한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등 체험기기를 활용하여 생활 속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둘째, 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365 행복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합니다. 교직원이 위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안전과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연수입니다.
최근 대두되는 안전사고 발생 부자인 약물 중독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추가하였으며 실생활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습, 체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학생 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확대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어린 시절부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피요령 습득 등 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훈련으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2주에서 5주간 운영되며 학교 주변 위험 요소 점검, 대피 지도 작성, 가상 현실 장비 체험, 대피 훈련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훈련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참여 학교에 학생 안전 교육 전문성을 갖춘 안전 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 전반을 점검하여 학생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대전교육청 주요 안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안전교육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안전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하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